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이끼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네, 오늘은 2019, 2021년 부동산의 미래, 부동산의 미래라는 책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김혜경이라는 분이 쓰신 책이고요. 출판사는 메이트 북스에서 나왔습니다. 가격은 16,000원이고 출간일은 2018년 10월 2일에 나온 책입니다. 총 페이지 수는 340쪽으로 이루어진 적당한 책입니다. 이 책은 진짜 과감하게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고 예측한 책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 약간 오를 거다 라는 식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둘중 하나죠. 뭐, 정말 그 전망이 맞아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아예 빗나가거나 둘중 하나인데, 이 책은 전반적으로 일단은 상승을 좀 점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뭐 폭락, 뭐 이런 것보다는 상승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지역들 중에서도 정말 투자하기 좋은 곳을 꼭 집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어디에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제 보실 만한 책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해 볼 것들은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재건축 투자 타이밍. 두 번째, 금리 상승기에 체크해야 할 사항. 세 번째, 이때는 부동산 처분하라. 이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있으신 분들은 페이지 23쪽입니다. 재건축 투자 타이밍. 재건축 투자 타이밍에 적기는 언제입니까? 재건축 투자로 돈 버는 방법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수익 구조는 과거에 재건축을 통한 수익을 얻어 본 경험을 가진 분에 의한 학습 효과로 인하여 재건축 단지로 지정된 이전 단계부터 가격이 상승 효과를 발휘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재건축 규제 사항 중 사업 단계별 전매 제한 3년으로 인해 현재는 소강 상태에 접어든 상태입니다. 이에 한번 정도 가격의 조정을 예상해 봅니다. 그럼 과연 언제가 투자의 적기일까요? 다가올 3년 후에는 전매 제한 기간이 만료되면서 재건축 단지는 다시 상승 기류를 탈 수밖에 없는 국면입니다. 또한 서울 1988년식 아파트가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는 시점도 3년 후입니다. 이때 재건축할 수 없는 아파트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아마도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타이밍을 인식하고 남들이 투자하는 시점보다 빠른 시점에 투자를 한다면 안전 진단 통과 후에는 상당한 파급력이 예상되고 사업 기간 단축으로 인해 관리 처분 단계에는 초기 단계에 비해 두배 정도의 가격 상승을 예상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재건축 아파트의 투자 타이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투자의 타이밍. 우리가 재건축 투자를 하려고 한다면은 과연 언제 해야 되는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재건축 투자로 돈을 버신 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미 많이 알려졌습니다. 뭐 재건축 투자에 대한 책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미 다 봐왔고 언론에 많이 소개가 되어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제 아, 재건축을 사면은 돈을 벌수 있구나라는 거를 학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건축 단지로 지정된 이전 단계부터 재건축이 될 만한 아파트들이 가격이 이제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렇게 너무 좀 들썩이니까 재건축하는 아파트에 대해서 규제를 하게 됐는데, 그 규제가 바로 전매 제한이죠. 전매 제한. 어느 일정 기간 동안 팔지 말라라는 제한을 걸어둔 겁니다. 현재는 3년인데
이걸 이 3년에 전매 제한이 생기면서 거래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제 뭐 가격이 뭐 뛴다거나 이런 것도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3년이 지나면은 가격이 다시 한번 뛰기 시작할 거다. 그래서 이때 재건축 아파트 투자하면 괜찮을 것 같다. 거기다 또 1988년식 아파트가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는 시점이 이제 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재건축 아파트가 다시 한번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아파트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은 지금 어차피 뭐 전매 제한 같은 거 걸려서 뭐 많이 사기도 좀 어렵지만 조금 이제 조정기를 거치고 다시 한번 뛸 거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1988년식 아파트가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시점이 우리가 지금 30년이잖아요. 그럼 2018년 올해죠. 올해 도래했고 뭐 재건축이 이제 진행되고 하면은 이제 뭐 2000, 뭐 빠르면 2020년, 21년에 이제 뭐 입주가 되겠죠. 아주 빠르면. 근데 뭐 그렇게 빨리 될것 같지는 않고 뭐 보통 이제 1988년부터 2018년, 30년이 지난 다음에 재건축 아파트가 이제 그 기한이 이제 다 차면은 그때부터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추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관리 처분 단계에서는 이제 초기 단계보다 두배 정도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남들보다 조금 빠르게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아파트를 좀 하시는 분들은 좀 지금은 조금 이제 소강 국면이니까 좀 지켜보시다가 가격이 조금 빠지면은 그때 투자를 좀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39쪽입니다. 금리 상승기에 체크해야 할 사항.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시작된 만큼 유동성이 축소되면서 투자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격 하락과 갭 투자로 인한 역전세 난도 대비해야 한다. 금리 상승기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 성장률이 저하되고 주택 거래량이 급감하면 가격 하락의 신호임을 인식하고 현금 보유 비중을 높여야 한다. 둘째, 과도한 공급으로 역전세 또는 분양권 잔금 포기 사태가 발생한다면 매매 시장의 직격탄이므로 투자보다는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원리금 균등 상환 능력의 부재와 갈아타기 대출 제한으로 인한 채무 불이행이 급증하면 연쇄적인 돈줄이 막히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해야 한다. 넷째, 토지 가격이 상승하고 물가 상승률이 경제 성장률보다 높아져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 주택 거래량 감소로 가격이 하락하고 경매 건수가 증가한다. 이와 같은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침체기에는 매도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 다섯째, 건설 경기가 침체되고 인허가 건수가 급감하며 미물량 물량이 전국적으로 7만 가구 이상 발생하면 머지않아 부동산 경기 침체가 온다는 신호로 인식해 미래 가치가 있는 물건을 제외하고는 매도를 서둘러야 한다. 금리 상승. 여러분도 아마 금리 상승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미국에서 지금 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 상승에 대한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고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금리가 상승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상승이 되면은 시장에 풀린 유동성이 축소가 되면서 투자에 대한 수요가 이제 감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 하락과 갭 투자로 인한 역전세 난을 조금 이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금리 상승에 대체 무엇을 확인해야 되냐, 우리가. 첫 번째는 일단, 경제 성장률이 저하되고, 주택 거래량이 급감하면, 가격 하락의 신호임을 인식하고, 현금 보유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현재도 지금. 주택 거래량이 지금 정점을 찍고 조금 이제 하락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이제 우리가, 가격이 하락하는 신호가 아니냐.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 둘째는 과도한 공급으로 인해 역전세 또는 분양권 잔금 포기 사태. 역전세 나는 지역이 뭐 계속 신문에 대서특필 된다거나 또 분양권을 잔금을 포기한 사태가 나타났다라는 기사가 신문에 나오면은 이거는 매매 시장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금 보유 비중을 조금 늘리는 전략으로 가시는 것이 좋다. 이때 덥석 잡지 말라는 겁니다. 뭐 여전세 안이 나고 분양권을 누군가 잔금을 포기했다 해서 아싸 하고 이제 사시면 안 되고 이제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현금을 계속 모으시는 전략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셋째, 원리금 균등 상환 능력의 부재와 갈아타기 대출 제한으로 인한 채무 불이행 이 급증하면 연쇄적인 돈줄이 막히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양질의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자에 대한 부담감이 점점 높아지고 하면은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지는 거죠. 거기다 또 아파트값까지 떨어진다? 이러면은 이제 진짜 채무 불이행이 급증하게 되는 사태가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넷째, 토지 가격이 상승하고 물가 상승률이 경제 성장률보다 높아져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 주택 거래량 감소로 가격이 하락하고 경매 건수가 증가한다. 이제 그 토지 보상에 이제 앞으로 계획된 토지 보상들이 있으면서 토지에 대한 관심이 요즘에 최근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토지에 대한 책을 리뷰했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제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고 하다 보니까 토지에 이제 점점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토지 가격이 상승하고 계속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면은 그리고 또 거기다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기까지 하면은 정말 불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 거래량 감소가 일어나고 또 경매 건수까지 증가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부동산 매도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거죠. 이런 신호가 나타나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부동산을 팔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조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 건설 경기가 침체되고 인허가 건수가 급감하며 미분양 물량이 전국적으로 7만 가구 이상 발생하면은 부동산 경기 침체가 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뭐 분양이 안 되니까 건설사에서도 이제 건설을 안 하겠죠. 그러면은 건설 경기가 침체되기 시작하고 또 아파트를 지으려는 뭐 행위도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인허가 건수도 급감을 하게 될 거고 또 미분양이 점점 쌓이겠죠.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은 진짜 부동산 침체가 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페이지 72쪽입니다. 이때는 부동산 처분하라. 특히 다음의 경우에는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소득 대비 이자 수준이 30% 이상이거나 자산보다 부채가 많다고 판단된다면 입지가 떨어지고 가격 상승의 펀더멘털이 전혀 조성되지 않는 부동산부터 처분해야 한다. 수도권 아파트 중 상승기에 상승 정도가 타 아파트보다 현저히 떨어지면서 임대료보다 대출이 많다면 최대한 빨리 손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개발이 중단되었거나 다음 사업 단계로 가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면 손절해야 한다. 고지가 바로 앞인데 하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버틸 힘을 소진했다는 것은 더 이상 상승 여력이 없는 것이다. 셋째, 과도한 투자로 인해
자본인 돈이 방어하는데 제한되거나 대출 만기 도래 채권이 발생한다면 보유하고 있는 가장 좋은 것부터 처분해 현금 비중을 높이는 것이 좋다. 좋지 않은 물건을 매도하려다 보면 금융비용과 운영비용을 계속 쏟아부어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돌려막기를 하게 되어 자칫 모든 것을 다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돈을 벌기 위해 투자한다고 하지만 투자는 선택이고 한 번의 선택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현금 비중과 부채 비중을 잘 체크해 체계적인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자만이 부동산 투자에서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잠깐만요. 제가 이것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72조. 네. 부동산을 처분해야 될 시점. 부동산을 처분해야 할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소득 대비 이자 수준이 30% 이상이다. 혹은 자산보다 부채가 많다고 판단되면 입지가 안 좋은 부동산을 빨리 처분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개인의 상황이죠. 개인이 상황이 금리가 상승하면서 내 소득 대비 이자 수준이 30%를 초과하기 시작했다. 이러면은 부동산을 좀 처분해서 정리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개발이 중단되거나 다음 사업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런 상태면은 손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재건축 아파트들이 이런 게 좀 있죠. 재개발, 재건축이. 그래서 내가 투자한 물건이 약간 좀 진척사항이 없다. 이러면은 투자를 이제 이쯤에서 중단하시는 것도 괜찮다. 세 번째, 과도한 투자로 인해서 뭔가 좀 이제 돈이 좀 제한되는 상황 이렇게 내몰리면은 부동산을 조금 정리하셔서 현금 보유 비중을 조금 높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도한 투자로 하시면 아무래도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물론 이제 잘 되면은 그게 또 수익이 크겠지만 너무 욕심 부리셔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위험한 상황에 처하시지 않도록 잘 리스크 관리를 이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19, 2021 부동산의 미래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총 4개의 영상으로 제가 만들어봤고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2019년에서 2021년 사이에 부동산 시장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우리가 어디에 투자해야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있기는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이러한 분야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이런 성장에 대한 컨텐츠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